자, 배준호 34 해설 정치도 받겠습니다. 아, 전 세창 여기 있구나. 그래서 준호가 선생님한테 보낸 거 보고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나 한번 살펴봅시다. 그쵸? 열심히 했잖아. 열심히 했으니까 자신 있죠? 그쵸? 이번엔 좀 실수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실수한 게 많다? 네, 틀린 게 많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읽어볼까요? 제니 is an astronaut. She live in a spaceship just like you. She can eat, take a shower, go to the bathroom, and sleep. 네, 여기 왜 칠해놨어요? 더즈가 있어. 여기 왜 칠해놨어요? 거기는 모모와 같은 이런. 오, 여기에는 히켄. 오,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그녀가 어디에 살아요? 그렇지. 영어로 표현하면? When does she live? when이야? 이거 여섯 가지 지금. 아니, 어디, where? 그래서 뭐라고 물으면 돼? Where does she live? Where does Jane 또는 she live? 안 돼요.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돼? 아이고, 아이고. 잘못했다. 이 대답. 제인은 무엇이니? 그렇지. 그래서? What is Jane? 그렇지. What is Jane? Jane 뭐 하는 사람인데? Astronaut야. She live. Where does she live? 어디 사는데? 무슨 손에 살아? 오케이. 잘했고요. 아주 깔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원래는 쭉 여기까지 읽어야 되겠다. 네. 여기까지 읽을 건데. 근데 일단 미리 칠해놓을게. 네. 여기 칠할 거고. 오, 이것도 사실은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하자. 설명했잖아, 그치? 이거와 똑같은 이유. 이렇게 표시해 놓겠다, 그치? 네. 그쵸? 자, 읽어볼까요, when? When she is, she must be careful. If not, her food will flutter around in the spaceship. When she takes a shower, a vacuum cleaner will make the water pour down in the bedroom. She should tie herself to the toilet at the bedtime. She may tie herself to the bed or sleep in a bed. Okay, 이거 왜 나왔을까? 그거는 메뉴 그 언제랑 할 때가 있는데 묻지 않는 말이어서 뭐뭐 할 때가 됐어. 이렇게 합치면 무슨 뜻이야? 그녀가 먹을 때. 그 다음에 she must be careful은 뭔 뜻이야? 그녀는 조심해야 한다. 누가 다네? 누가? 그녀가 뭐 한다? 조심해야만 한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야? 양념씨 맞아. 그러면 여기에 양념시 뒤에는 무슨 뜻을 가진 말 또는 무슨 시의 뜻을 가진 말이 와야 돼? 어린... 아니... 양념시 뒤에는 무슨 시? 비동사. 아, 그래? 원형이요. 일단 양념시 뒤에 그래. 그건 형태에 대한 얘기고 난 무슨 시가 와야 되는지 물어봤어. 양념시 뒤에는 무슨 하다시요. 시? 하다시 와야 되지. 그치? 네. Careful 무슨 뜻이야? 조심스러운. 그러면 be careful 하면? 조심스럽다. 조심스럽다, 조심하다.
조심스러운은 무슨 식으로? 어떤? 조심하다는? 하다시. 그래서 여기에 must careful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절대로. 네. must be careful. 조심해야만 한다. 네. if not 뜻이 뭐야? if not. 어. 만약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만약 어떻게 하지 않는단 말이야? 만약 그녀가. 만약 그녀가. 조심하지 않는다. 오, 그렇지. 아주 훌륭합니다. 만약 그녀가 조심하지 않는다면 영어로 표현하면. if she must be careful, isn't careful. 오케이. 그녀가 조심하지 않는다. if she isn't be careful. 그녀가 조심하지 않는다. she isn't careful. 만약 그녀가 조심하지 않는다면. if she isn't careful. 얘하고 공통점이 있는데 둘 다 뭐? 접속사. 그러니까? 네. 여기에 if 있고 여기 뭐 있어요? not. 그래서 이걸 줄여서 if she isn't careful을 뭐로 줄여놨어? if not. if not.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렇습니까? 네. 예, 이거 똑같죠. she takes a shower가 뭔 뜻이야? 그녀는 샤워하다. 오케이. 묻는 말이야 아니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합쳐서 그녀가 샤워할 때. 이거 왜 해놨을까? 이거 만드네. 같은. 그래서 여기 읽어볼까? 여기까지. 뜻이요? 아니 읽어봐 일단. vacuum like a vacuum cleaner가 무슨 뜻이야? 진공 같은 진공 청소기가. 거꾸로 또 하고 있죠. 내가 이 표시 왜 한다 그랬어? 아. 왜 한다 그랬는지부터 얘기해줘. 먼저 읽어야. 뭐, 물론 그런 것도 있지. 먼저 읽어야 돼, 그러면? 그럼, vacuum like a vacuum cleaner 이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네. 아니. like a vacuum cleaner, a vacuum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얘기야? 아니요. 이거 왜 한다 그랬어? 무슨 씨가 어떻게 돼서 어디 갔다는 표시라 그랬어? 어떤 씨가 길어져서 뒤로 간 거다. 우리말에 절대 안 일어나는 일이다. 어? 네. 읽어보세요. The boy in the room is my friend. The boy in the room is my friend. 아, the boy in the room is my friend. 이게 무슨 뜻일까? 친절하게 표시 다 해줬어. 집 속 룸은 방이다. 네? 룸은 방이다. 방 속에 그는 아이. 그 방 안에 있는 남자아이는 나의 친구다. 어떤 보이? 방 안에 이거 우리말로 쓰면 그 룸에 있는 the boy 그 남자. 우리말로 이렇게 한다고요. The boy in the room이 방 안에 있는 남자라고 한다고요. 우리말은 절대로 어떤 씨가 뒤로 안 간다 그랬어. 어? 네. 저기에서 자전거 타고 있는 잘생긴 남자아이. 저기에서 자전거 타고 있는 도 남자아이를 꾸미고 있고 잘생긴 도 남자아이를 꾸미고 있는데 전부 다 앞에 있어. 근데 영어는 그거를 내가 방금 얘기했던 저기서 자전거 타고 있는 잘생긴 남자아이를 영어로 하면 더 handsome boy riding a bike over there 이렇게 해야 돼. 또 handsome boy riding a bike over there 했듯이 저기에서 자전거 타고 있는 잘생긴 남자아이라고. handsome은 단어 하나가 꾸며지고 있으니까 그냥 앞에 있으면 잘생긴 남자아이. 근데 저기에서 자전거 타고 있는 이란 말은 너무 길어져서 뒤로 갔다고. 네. 그러면 다시 여기 읽어보세요. 뜻이요?
읽어보세요. vacuum like a vacuum cleaner. Vacuum like a vacuum cleaner는 무슨 뜻이에요? 진공 청소기 같은 진공이. 알겠습니까? 네. 진공 청소기와 같은 역할하는 진공이. 앞만 길어봤자 얘를 it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야? vacuum cleaner를 it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야? 누가 주인공이야, 둘 중에? vacuum이. 알겠습니까? 얘는 꾸며주는 말일 뿐이야. Hey, we'll make the water fall down. Fall down이 뭔 뜻이더라? 넘어지다, 쓰러지다. 또는 아래로 떨어지다. 여기서는 물이 쓰러지겠습니까? 아니요. 아래로 떨어진다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진공 청소기와 같은 진공 상태가 만들 거다. 누가 뭐 하도록 물이 떨어지도록. 지구에서는 이런 게 필요합니까? 아니요. 필요 없죠. 왜 그렇죠? 중력 때문에. 그렇죠. 오, 똑똑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이 표시는 뭐죠? 미안. 내 다리가 길어서. At bedtime, she may tie herself to the bed or sleep in the bed. Mm-hmm. 여기 이런 표시 왜죠? 그 that. 아, 대신이었다. She may tie의 뜻은 묶다죠. 네. Sleep의 뜻은 졸림. 아, 부드럽습니다. 아, sleepy. 자다. sleepy. Sleep의 뜻은 잠자다. 그러니까 여기 당연히 뭐 she may. 아. She may tie 했던 거야 이거. She may tie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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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 she may sleep. 그냥 묶어야 할 수도 있고요. 당연히 뭐 또는 그녀가 자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뭐 접속사. 접속사. 뭐 발음이 안 됩니다 우리 중국어. 이게 영어에도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 여기서부터 끝까지 이제 읽으면 되겠네요. It's a little hard, but she's happy because she can see the bed. Beautiful. Every day. Okay. 이거 무슨 뜻이야? It's a little hard. 그것은 약간 조금 힘들다. But she's happy. 그러나 그녀는 행복하다. Why is she happy? 뭔 뜻이야? 왜 그녀는 행복해? 내가 물어봤더니 대답이 나왔어요. 왜 행복하다는 말이에요? 왜 행복하냐고 물어봤더니 그게 답이 있잖아. 왜 행복하냐고 그녀는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지구를 매일 아름다운 지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합니다. 우리 본격적인 진짜 시험 문제를 좀 풀어보자. 계속 준비 단계만 하고 있어요 지구야. 자 다음은 칼과 대학 파티야. 칼과 대학 파트 시간도 열심히 읽기 좋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수업 했던 걸 보고 나서 시험 쳤어요. 준아야 이번에 열심히 오고 제대로 안 했으니까 이제 좀 제대로 하자. 남들 걸어갈 때 이제 뛰어야지. 그렇지? 너무 걱정하지 마. 중학교 1학년 때 40점, 50점 맞던 애들 뭐 졸업할 땐 다 100점 맞으면서 졸업했어. 오케이. 그렇고요. 그래서 잘했고요. 읽어볼까요, 질문? What is the best? Best? Title. What is the best title? 뭔 소리야, 이거? 무엇이 좋은 제목?
가장 좋은 제목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가장 어울리는 제목은 A. 그러니까 뭔데? 누가 그따구로 대답하래? 아, life in a spaceship. 둘 중에 답이 뭐야? Life in a spaceship이야? Food in a spaceship이야? Life in a spaceship. 왜 그러면 얘가 답인데? 우주 속에서 이게 우주냐 스페이스십이? 아 우주선에서 의 삶 어? 우주선에 우주선 속에서 이거는 무슨 뜻이야? 우주선에 우주선의 음식 음식 물론 얘기 나와 음식 얘기만 나오냐? 아니요 어? 샤워할 때 어떻게 하는지 똥오줌 쌀 때 어떻게 하는지 잘 때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게 다 뭐야? 어? 먹을 때 어떻게 하는지 이게 다 뭐야? 삶 라이프잖아 푸드 같은 소리 하고 있니? 그럼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In the bedroom, what should she be, do? 그니까 뭔 소리야? 아, 화장실에서 무엇을 그녀가 해야 되니? 오케이, 화장실에서 뭐 해야 되는지 그래서 답을 골라서 읽고 해석해주세요 B 그래서 읽어달라고요 She should tie herself to the toilet 지금 뭔 소리야? 그녀는 묶어야만 한다. 자기 자신을 변기에. 오케이. 그러면 이 질문을 좀 바꿔볼게. At bedtime, what should she do? 뜻을 얘기해요? 그거에 대한 대답을 바로 영어로 해줘. At bedtime, what should tie herself to the bed. Or She should Sleep Where? Bag In a bag Where라 했어 근데 무슨 bag이야? What이냐? 그러면 이것도 바꿔볼게 질문을 When she eats, what should she do? She should 해도 돼 뭐 should나 must나 비슷한 뜻이 될 수 있으니까 She must be careful She should be careful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제이는 목욕 중이다 Choose 골라라 The right picture 그 사진 Right은 뜻을 해석 안 하네요 Turn right 돌리다 아 turn이 돌리다 아니었어? Turn right, turn left 아 오른쪽 또 You're right That's right 올바른 Right now 지금? 당장? 바로? 즉시 중에서 여기 right picture는 뭐야? 올바른 그림을 골라라 Choose 해라 The right picture 올바른 그림 골라라 그럼 ABC 중에 C 이거 뭔 거 같아 이거는 이거는 로봇이 닦아주고 있어요 이거는 어디에서의 샤워 장면이야? Earth 지구에서 물이 지금 여기에 가만히 있죠 그렇죠? 뭐 때문에? 그래비티 때문에 그래비티? 그래비티 때문에 잡다 여기 있고 그래비티가 뭐였어요? 중력 그니까?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At bedtime B 누가 그따구로 대답하래? She sleeps in a bag 예, 이건 뭔 뜻이야? 그녀는 잔다 아니 침대 아래 침대 밑에 기어 들어가서 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침낭 같은 데 들어가서 잔다는 얘기고 그 다음 이거 왜 답 안 써요? 아니 이게 뜻을 이해를 못해서 찾아보면 다 나오잖아 Imagine 뭐 해봐라 상상해봐라 You are in a spaceship이라는 것을 네가 우주선에 있다라 는 것을 네가 우선에 타고 있다고 생각해 보면 Write about your day 뭐에 대해서 써래요? 너의 하루에 대해서 써라 In Korean
한국어로 또는 영어. 영어로 지금 얘기해. 한국어로 얘기해도 되죠? 네. 아침에 일어나서 아 근데 이거 왠지 선생님 시킬 것 같네. I can see beautiful earth. I can see the beautiful earth. 오. 그거 할 수 있다고 해야 네 하루를 얘기해 보라 그랬으니까 I see the beautiful earth. 아, 안 가 지금 봅니다. 또. 어. I can eat. 걔네. I can eat. 우주 조종사들이 비행 조종사들이 먹는 음식은 다 튜브 안에 짜 먹는 치약 같이 생긴 그런 음식들이죠. I can eat 치약. I can eat food like a toothpaste. 난 toothpaste 같은 푸드를 먹습니다. I can 빼라니까. I eat some food like a toothpaste. Okay, okay, 알았어. 수고했습니다. 잘했고요. 깔끔하네요. 열심히 했네요. 네.